드디어 메시 바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애초에 MMA를 겨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보낸 선수의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이 3살 때부터 가라데 수련을 시작했고요. 자, 이어서 안드레아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드레아리는 상대 이 바버에 비하면 훨씬 더 베테랑 선수인데요. 오랫동안 뭐 UFC에서 활약을 해오면서 이름을 좀 많이 알렸습니다. 2018년 역시 또 계속해서 좀 해왔는데 활약을 뭐 기량도 기량인데 다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파트로도 이름을 좀 알렸었죠. 자, 양 선수를 지금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체급 11위 안드레아 리와 13위 메이시 바버입니다. 16회 11세 2패의 동맹의 선수고요. 34살과 24살입니다. 신장 리치의 이점은 안드레아 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테이스타일과 프리스타일의 2명의 선수의 경기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매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분 좋게 하나 꽂아봅니다. 네. 잠깐 붙어보는 두 명의 선수인데 레슬링을 보강해 선택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이드로 넘어갔는데요. 안드레아 리. 좋습니다. 그리고는 오른팔로 못 감아서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네. 자, 케이지 쪽으로 가지 못하게 일단 했고요. 사이드 네. 아주 잘 잡아놨습니다. 자, 팔이 하나 묶이는 그림인데요. 네, 일단은 두 손으로 두 팔로 바버가 안드레아 리의 오른팔 컨트롤 해주려고 지금 최선 다하고 있고요. 네, 밀어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드레아 리가 잘 막았습니다. 팔 하나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만 틀어막고 있습니다. 초반 안드레아 리가 지금 잘 잡고 있는데요. 나머지 그 팔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는 메시 바버. 네. 계속해서 사이드에서 상대편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릎 한번 시도해 봤는데 몸쪽 틀면서 메시 바버 방어 중. 자, 메시 바버는 저 두 손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저 안드레아 리의 오른팔을 컨트롤 해주면서 탈출할 찬스 노립니다. 팔을 묶습니다. 팔을 묶습니다. 뒤로 꺾으면서인데요. 자, 하지만 포지션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안드레아 리인데요. 팔이 뒤쪽으로 완전 넘어가는데요. 지금 기무라처럼 내려 잡혔습니다. 예. 이게 유연성이 있는 선수 할지라도 이게 많이 꺾입니다. 그러니까요. 빠졌습니다. 네. 여성 선수들은 보통 많은 경우가 저 어깨 유연성이 남성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했는데 저 같았으면 탈구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네. 근처 가면은 다 태반인가요? 근데 진짜 지금 아무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고 그리고 뒤버죠. 마우스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1분 40초. 마우스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야, 이건 지나갑니다. 메시 바버 탈출합니다. 탈출에 성공하는 바버. 자, 그럼 다시 한번 스탠딩을 선언하고 안드레 리와 메시 바버. 네. 자, 킥을 한번 뻗어봤었습니다만 메시 바버 아주 낮게 들어가 봅니다. 자, 바버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장. 좋은 킥. 네. 킥먹고는 퍼싱. 바디를 좀 노려봤던 리였고요. 네. 자, 마무리할 수 있는 타임인가 좀 길게 한번 뻗어봤는데 외선. 좋았습니다. 자, 킥도 같이 맞부딪힙니다. 자, 바깥쪽 킥. 몸쪽 맞고 파고듭니다. 둘 다 그만큼 또 오펜스뿐만 아니라 디펜스도 갖추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자, 안면 킥. 바버가 그 알파메일 포. 자연스럽게. 자, 일어나네요. 좋았습니다. 이런 회복이 좋거든요. 네. 오늘 테이크다운도 좋았고 일어나는 것도 좋았고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연계 동작 자체가 둘 다. 야, 원 투. 자, 뒤쪽에서 번째 쪽 길게 한번 또 뻗어왔습니다. 지금 바버가 상당히 많은 안면 쪽에 타격 24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임팩트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볼륨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야, 지금 바버가 밀고 들어갔죠. 네. 상대 커버링 좀 낮아졌을 때
코너 측에서 주문한 대로 한번 밀고 들어가 봤었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픽업 자세를 좀 약간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자, 그 틈을 파고드는, 나오자마자 파고드는 펀치를 집어넣었던 메시 바버. 얕게 얕게 계속해서 숫자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 크로스 컨트롤 한번 들어가 봤었던 멋진 하이킥. 자, 이번에 왼손, 이번에 불. 지극한 왼손. 아, 이번에 미쳤습니다. 이번에 불입니다. 오, 불 빛나요. 불! 오. 불! 자, 근데 테이크다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아, 바꿨어요. 바꿨어요, 지금. 소화기를 뿌려버렸습니다. 저만 사소리 들은 건 아니죠? 네. 아, 안드레아리. 자, 오! 그리고 올라가요! 트라이글! 다리 올립니다! 아, 하지만 다리 패스로 활용합니다. 아, 패스는 되지 않았고, 가드에 잠궈놓습니다. 자, 가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안드레아리. 어, 지금 근데 불 끈 건 진짜 좋았습니다, 안드레아리가. 어. 아까 데미지 받았었거든요. 위험할 뻔했거든요. 맞습니다. 정타 연이어서 꽂히면서 화끈한 장면들만 늘어내고 싶었던 메이시 바버인데. 추격하면서 꽂았던 왼손이 파워풀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후속타도 있었거든요. 암 트라이글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암 트라이글 돌릴까요? 다리가 하나 걸려있는데. 네. 저 다리 빼서. 넘어오려고 합니다만 메시바보다 알고 있죠. 예. 네, 팔 위치 회복은 해서 암트라이글은 방어했고 하지만 하프가드에서 패스는 리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컨트롤 타임 확실하게 아, 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2분 56초 한 3분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 아, 근데 임팩트는 요새 판정의 점수에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바버가 지금 컸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수비를 위한 테이크다운 이후에 상대편을 눌러주면서 때리지 못했다. 예. 이랬을 때 포인트가 안 가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런 엑스킥 이런 거는 다양한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자, 일어나기 직전. 어. 어이. 여기서 이노키아의 포지션을 좀 더 많이 유지합니다. 치열한 축구방. 예. 자, 저기서 갑자기 들어와주라고 사인 한번 하면 파브리시오 배우님인데. 그러니까요. 메시 바보 들어가네요. 아, 들어갑니다만. 자,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엔 타격. 자, 네크랭크까지 한번 시도해봅니다만. 이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이 바버 선수가 타격을 꽂아놓을 빈틈 노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좋았어요. 지금 각을 좌우로 바꿔가면서 사각을 만들어서 지금 타격하는 거 좋습니다, 바버. 자, 그래서 테이크다운! 중요합니다, 이거. 아, 끌어갑니다! 또 끊어먹습니다. 좋습니다, 안드레아리. 털어내나요? 아, 조금 높은데요. 아, 하지만 팔쪽 잡, 아. 옆쪽. 좋았습니다. 일어납니다. 목을 부여잡고 있으면 틀어놨죠, 메이시 바버. 안드레아리도 팔쪽 밑에 잡아주면서 포지션 유지하려고 했는데 바버가 결국은 잘 털어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충분히 이번엔 눌러주지 못했었던 안드레아 리가 됐습니다. 네. 세 번째 라운드. 자, 바로 쭉 한번 당겨봅니다. 예. 이 거리, 다른 거리를 바라고 있는데 떨어집니다. 자, 다시, 오! 자, 카운터 눌러봤던 바버. 자, 다시 픽업 스타일로 돌아갔습니다, 안드레아 리. 머리쪽 타격이 43대15입니다. 네. 오, 옆차기 좋았습니다, 바버. 근데 진짜 유연하게 잘 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본인 공격 돌려주는 안드레아 리고요. 네. 그리고 몸쪽에 키아라만 밀어넣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킥 계속 끌어올립니다. 자, 킥으로 상대편을 공략해보고 있는 메시 바버. 오! 이번엔 틀까 수도! 자, 이번엔 바버가 이 사이드 잡았죠. 잘 갑니다. 자, 그리고 다리 쪽 밀어 올리면서 포지션 잡습니다. 빕니다! 아, 버틀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아, 테이크다운 하는데 눌러주지 못하네요. 네. 하지만 지금 계속 끌어내려고 합니다만 거의 몸만 돌리면 되는데 아, 아직은 바보가 포기 안 하죠. 오! 이거를! 자, 아웃사이드 스윙으로 당겨서 넘겼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눕는 건 메시 바보. 어, 근데 일어나죠. 아, 회복이. 아, 치열합니다.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요. 둘 다! 들어가는데. 아, 바버가 피치 올려봅니다. 밀고 들어가 보죠. 자, 외려하지만 리가 싸잡습니다. 잘 싸잡았죠, 리가. 이래서. 아, 테이크다운 노릴 수 있습니다. 왼다리 깊이 들어가서 찌그러뜨릴 수 있죠. 아, 하지만 살려주나요? 아직 아, 끌고 가네요. 네, 좋습니다. 야, 1분 아,
안에서 이 공방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메시 바보를 그라운드로 다시 한번 끌고 가고 있는 안드레아리. 자, 메시 바보가 왼쪽으로 서유백이 이스케이프를 합니다만 아 그쪽에 체중 실어주고 안드레아리가 막아줍니다. 왼쪽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팠어도 활용이 안 되고 자 패스 시도입니다. 패스 시도 거의 넘어가래요. 넘어가래요. 근데 언덕이 파여있기 때문에 네. 패스 직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바버가요. 자 레타리 다시 한번 삼겨집니다. 아 외려 오버옥 활용해서 눌러주고 아, 아 일단 컨트롤합니다. 바버가 아, 아, 이 안드레아리가 컨트롤합니다. 결국 이렇게 눌러준 채 끝날 것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팔을 약간 묶어주고 상대편 움직여 줌을 막아주고 동시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Chris Lee scores the contest 29-28 Lee. 흘리십니다. Mike Galazzo scores it 29-28 Barber. 아. And Dan Mergliato scores the contest 30-27 어? for the winner 차. by split decision. Congratulations, Andrea. Fantastic fight. That really was a fantastic fight. Obviously, she's a local, so the crowd aren't happy. But all in all, how do you feel about that? A ferocious fight. I mean, I came in here looking for a finish, and we put on a war because Andrea Lee is amazing. And I'm so thankful that she welcomed me into her home. And I'm so thankful for you guys here in Texas. 자, 피니쉬를 노렸지만 상대가 터프했다. 아, 이렇게 본인을 환영해준 팬 여러분 그리고 안드레아 리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해줬고요. I don't think I've ever seen that before. Is that something you drilled or you just, you know, you made it up on the fly? Well, you got to be creative, don't you? Come on now. Yeah. I mean, it's something, you know, anytime you train jiu-jitsu, you have to be innovative and creative. And I mean, I want to do damage and I want to throw elbows. So, I mean, I had to figure out a way to do damage, even though, I mean, she got some good takedowns. But I feel like I landed the better damage, especially off the bottom. Even though I'm down, you know, I'm not losing. So that's just kind of how I am. 자, 백에서 그 앨범 알렸던 거 칭찬해주니까 역시 뭐 크리에이티브하면 창의적인 거는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해줬고 테이크다운 당했어도 뭐 데미지는 본인이 더 줬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Obviously I was ranked number 13 so I gotta work my way up the division but just know I'm coming and no matter what it's gonna be a war and I'm gonna hurt you on the way out. Congratulations. 자, 13인데 앞으로 뭐 계속해서 really 올라가겠다. 아, 마크 가로막는 것들은 다 치우면서 가겠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